안녕하세요, 레드트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어쿠스틱 오디오에서 새롭게 출시한 스모크 플러그인에 관한 영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이 플러그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컴프레서, EQ, 채널 스트립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여기 있는 컴프레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러그인은 1272처럼 스레시홀드가 따로 없고 여기 왼쪽에 있는 인풋을 올려서 컴프레션이 되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모드가 있는데요. 어택 타임을 조절할 수 있는 항목으로 싱글로 하게 되면은 좀 느린 어택이 되고 트리플은 빠른 어택이 되고 가운데 있는 더블 같은 경우는 오토로 작동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리커버리는 릴리스 타임을 컨트롤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프리앰프를 이렇게 끄거나 켤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프리퀀시 커브랑 배음을 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리앰프가 꺼져 있을 때는 프리퀀시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배음은 이런 식으로 3차, 5차, 7차 이런 식으로 주로 홀수가 쭉 올라오고요. 이번에는 켜볼게요. 프리앰프를 켜면, 자, 켜는 순간 좀 바뀌죠? 하모닉스 켜볼게요. 올렸더니 변화가 없다가, 자, 점점 바뀌게 됩니다. 그쵸? 배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되어 있다가 또 올려볼게요. 올리면은, 자, 이번에는 2차가 조금씩 올라오다가, 자, 또 3차도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변화됩니다. 자, 다시 플러그인으로 돌아와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이 플러그인을 이렇게 끄거나 켤 수 있고 그리고 SOA 적혀있는데요. 여기서 헤드룸을 변경할 수 있고 그리고 필터 그리고 패럴 프로세싱을 위한 믹스 노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풋 게인을 컨트롤할 수 있는 노브가 있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레벨을 감소할 수는 없고 증가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자, 간단하게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끈 거부터 자, 이쯤 좋은 것 같은데 끈거 한번 들어보고 켠거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끈거부터 자, 이번에는 다른 악기랑 같이 들어볼게요. 일단 끈거부터 자, 이번에는 EQ를 한번 볼게요. EQ는 보시는 것처럼 펄텍 스타일인데 여기 지정되어 있는 프리퀀시를 부스트와 감쇠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여기 있죠?
1.5부터 16까지 부스트를 할수 있고, 여기서 Q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5, 10, 20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은 로우 컷 필터가 있는데, 1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40, 90 되고, 2번은 이렇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 컷도 보시면은 1번은 11, 20인데, 2번은 이런 식으로 좀더 디테일하게 컨트롤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채널 링크 버튼이 있는데요. 이게 꺼져 있을 때는 이렇게 안 되죠? 따로따로 작동되는데, 얘를 켜면 이런 식으로 동시에 작동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켤수 있고요. 됐죠? 그런 다음에 인풋, 아웃풋, 그리고 오버 샘플링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프리앰프 같은 경우는 라인 같은 경우는 1부터 5번까지, 마이크도 1부터 5번까지, 커스텀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원하시는 거를 고를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켜기만 했을 때는 거의 변화가 없죠. 배음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는 프리앰프 한번 켜볼게요. 1번 바뀌죠.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조금씩 모양이 다르고요. 마이크 같은 경우도 볼게요. 마이크도 이렇게 됩니다. 다르죠, 모양이요? 그리고 커스텀. 전부 다른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음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없다가 올리면은 생기죠? 네, 다 똑같고요. 마이크도 그렇죠? 커스텀은 네, 조금씩 다른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은 끈 거부터. 자, 이쯤이 좋은 것 같은데, 끈감 들어보고 켠감 들어볼게요. 일단 끈감부터. 자, 이번엔 다른 악기랑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끈감부터. 자, 마지막으로 채널 스틸을 볼게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다른 곳들은 EQ랑 다 비슷한데 오른쪽만 컴프레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외하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는요, 예제를 위해서 간단하게 한번 걸어봤는데요. 실제로 작업하실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정해서 적용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이 플러그인은 독특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사운드가 필요할 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